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하마둔뚜레 ITU 사무총장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과 참가자 여러분,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ITU 전권회의가 해양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최 도시인 우리 부산시는 ITU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바로 이곳 백스코에서 부산 ITU 텔레콤 아시아 2004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ITU 아시아 태평양 최고위 교육센터를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글로벌 ICT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ITU 정권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CT 세상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ICT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ICT 산업 발전에 최적의 입지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서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제 해저 케이블의 90% 이상이 부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항만, 조선, 해양 플랜트와 같은 해양 산업, 자동차, 원자력, 신발 산업과 같은 제조업, 전시 컨벤션, 게임, 영화 영상, 의료 등 ICT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저는 ICT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의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근혜 대통령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이번 ITU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ITU 사무총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가을에 개최된 2014 ITU 정권회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